가슴과 속삭이 기도했지 몰라 그 간절한 맘이 실리 꿈과 눈물도 내게 흘러 가슴속 그치지 않는 빛 함께 맞아줄 수 있으니 내가 사무치게 세상은 서러워지고 버틸 수 없는 긴 하루 끝에서 기다릴 테니
다시 초록빛과 그때 핑거라이트 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성화외고에 있는 유니버셜 아트 센터였나요?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흔들던 그 핑거라이트와 함께 흔들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우씨, 가짜로 울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 더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와. 아니, 진짜 우림씨 말했듯이 그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부터 저희를 봐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정말 포레스텔라 5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콘서트를 꾸리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흔들어주시는 이 불빛들이 잘하고 있어, 오늘 너무 좋았어, 고마워 라고 얘기해주는 것만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저희 1집 타이틀곡 Your My Star의 한 소절도 이렇게 들려주시니 이거에 감히 그냥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2,800여 분과 함께 저희의 역사를 함께 지켜본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받기만 했어. 우리 졌다고 생각했는데 받기만 했어. 저는 노래 부르면서 오늘 계속 그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아까 제가 막 흥분돼가지고 막 여러분들의 사랑 막 편이 필요합니다 막 이랬는데 그냥 왜? 그러셨어요? 삭제해주세요. 제 마음이 그냥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까 제 뭐 망언을 저도 노래 부르는 내내 계속 신경 쓸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이면 내 손에 쳤어. 괜찮아요. 이제 계속 또 그런 죄를 씻어가면서 네. 그렇게 노래를 보다 잘하면 되죠. 홍윤아 분위기를 타서 사진도 한번 찍을까요? 되게 좋아요. 좋아요. 되게 촉촉하면서 아름답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내 투어 공연마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마지막이네요. 네. 근데 이 슬로건 우리 이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가 더 사랑할게 토레는 빛나기만 해.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더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야죠.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짓궂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를 감동 주셔서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동과 재미와 웃음이 같이 있었던 맞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이니까 같이 진하게 소감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핑거라이트 흔들던 제가 생각나는데 참 그때까지만 그때 이후로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저희가 늘 이제 팬분들끼리 핑거라이트 없으신 분한테 막 나누고 드릴게요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응원봉으로 공식 응원봉으로 저희 흔들고 심지어 응원봉도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많이 컸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 슬로건에 있는 코레는 빛나기만 해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말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는 참 뭐 어떻게 보면 저희를 하나의 보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언제나 빛이 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보석이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끼고 뭐가 덮이고 점점 더 그 빛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그 빛이 계속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 갈고 닦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빛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이 네 명의 이 모습들도 갈고 닦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테스타라는 아주 큰 그런 공연장이었죠?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요? 저기 거기였죠? 정말 컸어요. 정말 컸고 저희 팬분들도 너무 잘 보였지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쵸 이 두은 형이 말했듯이 정말 자랑스러운 어때 내나 또 자랑스러운 그런 아티스트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저희가 오프닝으로 챔피언스를 부르고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도 불렀는데 그 소절수 부를 때마다 뭔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환호성도 질러주시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펠린들이 아 되게 뿌듯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큰 무대에서도 저희가 참 여러 저희 모르시는 분들께도 저희의 에너지와 저희의 이 음악들을 들려드리면서 환호성을 받고 그 환호성을 같이 우리 숙돌님들과 즐겼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정말 어디내나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언제 또 이 형들의 솔로곡을 듣고 저의 배드를 부르고 하지만 또 만날 거라 생각을 하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고 오늘을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저희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다 안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고 안그콘서트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울, 부산, 고향, 그리고 수원, 전주, 그리고 대구까지 정말 이 여섯 개의 도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어요. 거의 약 한 공연당 2,000분이라고 치면은 거의 2만 명에서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을 저희가 뵀는데 와 정말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고 그 힘을 다 받으니까 진짜 3만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숙별이라고 우리 팬분들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그 숙별분들이 데려와 주신 분들도 많고 호기심에 구매해서 와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정말 처음 공연 보시고 너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라고 해주시는 그 리뷰를 보고 그저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은 아 그래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줬구나.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정말 우리 숙별님들이 아까 우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기도 주시고요. 간식도 주시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우리 멤버는 이 멤버입니다 라고 자랑도 해주시고요. 마치 진짜 우리 가족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제 주변 지인분들이 사실 지인분들이야말로 정말 처음 이걸 보는 사람들인데 정말 너무 이 숙별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욱더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너무 그 사랑이 막 가득해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 공연마다 늘 저희들끼리도 피드백하고 피드백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민의 고민을 끝에 오늘의 월드트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세트
너무너무 그리울 거고요. 이 밤도 너무너무 그리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얼굴과 이 모든 풍경이 너무너무 그리울 겁니다. 저희는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TV도 더 자주 나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레드카펫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단 얘기했는데, 우리 주단 얘기, 그 형호야 아까 그 주단 깔고 계속 왔다가 얼마 전에 하트 드림 어워즈까지 탔잖아요. 계속해서 레드카펫 길만 걸어라!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도 더 황금길만 걷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비기닝 월드트리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곧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섭섭합니다. 일단 마지막 공연이 늘 그렇듯 뭔가 아쉬움 그리고 후련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아쉬움보다는 다른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 더 커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씨가 얘기했던 서울 테스타 다른 큰 공연장을 이제 최근에 이제 다녀오면서 예전에 저희가 열린 음악회 때 아주 체조 경기장에서 바람의 노래도 부르고 했었을 때 그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이 공연장에서 단독으로 콘서트 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왔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정말 좋은 무대, 좋은 음악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계속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제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서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아, 나눠서 하시죠, 그러면. 네? 네, 그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정말 많이 힘써주신 이렇게 완성도 있는 무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좀 빠르게 소개해드릴까 해요. 정말 드디어 이제서야 소개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연 기획을 맡아주신 저희 스프링 ENT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는 연출의 어썸 스튜디오. 무대 감독의 DS 프로덕션. 여러분들 앞에 음악을 위해서 정말 열일해 주시는 음향의 아트믹스 여러분. 레이저랑 막 난리가 났었죠. 조명의 루 라이트. 저희 더 비기닝 월드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정말 많이 부탁드리고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네, 맞아요. 이 콘서트가 뭔가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분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고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영상에 모션 그리고 한국 DLP 저희가 콘서트가 끝나고 이제 관계자 스태프분들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전체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여기 끝까지 이 무대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땀 한땀 그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사히 14번째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게 형우 씨가 어쩐지 아까 이렇게 잠시 생각했었는데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계해 주신 블랙 브라더스 그리고 레이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멋있었어 오로라이즈 이거는 제어 이거 지금 다 제어해 주시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코 YNT 전식들 공간 예술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특수효과에서 FX 솔루션 그리고 경호 가드웨이에서 계속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속사 비치 인터랙티브 그리고 저희 뒤를 받쳐주고 계시는 숙별밴드 이 모든 분들이 이 무대를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말할래 했더라. 방금 얘기하다가 그냥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포레스텔라가 정말 유어마이스타 그리고 유니버스 아트 센터인가요? 거기서부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선 것 같아요. 그리고 앵콜 공연도 열면서 이렇게 가득 또 메워주시고 근데 참 그 제가 연습이나 뭐 멤버들한테는 이렇게 표현 잘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포레스텔라이길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무대를 앵콜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젠틀하고 멋진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참 그 되게 저희는 비추고 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앵콜 이제 무대를 하기 전에 이것이 다 끝나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정말 배경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조명도 없을 거예요. 합주도 못했어요. 저희의 시작을 알렸던 이루날뜨라고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막차 시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저희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발표 주시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따 그때 따라하니까 다 울어요. 저희가 이 노래 불러도 예! 이 팬분들의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다음 분들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분 할 때부터 네!